TV 토론 유세 전쟁에 이어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60초의 전쟁이라고 하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 광고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1차 TV 광고와는 확 바뀐 컨셉의 2차 광고를 낸 후보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영상입니다.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취임과 함께 수많은 걸림돌이 그의 앞에 놓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가슴 아픈 일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어머니처럼 착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어머니 아들 홍준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 뿌리까지 썩은 우리 대한민국 민낯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주인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 이현수 기자, 저희가 1차 TV 광고는 다섯 후보들 모두를 다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은 그 1차랑 달리 2차 광고에서 컨셉을 확 바뀐 후보들 TV 광고를 일부 보여드렸는데, 어떤 키워드들이 숨어 있습니까? 네, 지난번 1차 이제 광고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컨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공익 광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면, 이번 광고는 확실히 이미지 광고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촬영한 얼굴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눈물을 훔치는 장면까지도 나오는데요. 좀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첫 번째 광고, 개구리가 울고 로켓이 날아가는 장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보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본인이 강한 스트롱맨을 내세운 광고였다면, 이번 광고는 사실상 흑백으로 이루어져서 어머님을 멘토로 두고 있는 한 서민이 이제 대통령까지 도전한다라는 이미지를 강조를 한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광고 천재 뭐 이재석 씨가 만들어서 화제가 됐던 1차 광고, 안철수 후보 얼굴 전혀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목소리만 나오고 글자만 나왔었는데, 이번 광고에서 2차 광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철수 후보가 이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차와 컨셉을 확 바꾸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좀 전에 이현수 기자가 문재인 후보의 영상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후보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좀 침통한 표정이라 설명했는데,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어디에서 찍은 영상인가요? 예전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이었죠. 근데 문재인 후보의 눈물을 닦는 모습. 이것이 사실 뭐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다큐멘터리 작가인 박종우 씨가 찍은 영상인데요. 이게 보면 눈물을 닦는 저 모습을 왜 강조를 했을까를 잘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문 후보는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날렵한 외모에 굉장히 냉철한 이미지가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렇게 그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저 부분을 통해서 문재인의 인간적인 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 든든한 또 우군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라는데요. 자, 찬조 연설에 나섰다는데, 네. 김병기 기자가 직접 민주원 씨랑 통화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찬조 연설에 1번 타자로서 나서게 됐는지 그 사정을 좀 밝히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사실 민주원 씨는 김혜경 씨와 김정숙 씨가 호남에서 배식봉사를 했던 움직임을 보인 것과 달리 그동안 공개 석상에 자주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제 다 같이 한번 행사에 참석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찬조 연설에 참가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저희 관사에 오셨던 날이었는데, 네.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문 후보님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까 웬만하면 하시는 게 어떠냐고, 네. 이렇게 약간 지지와 격려와 약간의 압력을 넣으셔서 네. 제가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은 네, 하겠다고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보 지지연설을 수락해줘서 고맙다고, 문 후보님도 네. 고마워하신다고, 다음에 충청도 가면 같이 이제 다니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랬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싫다 그러면 막 강요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싫다고 했을 때, 그냥, 하기 싫으면은 못하는 거지, 뭐, 이랬다가, 제가 이제 한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싫어요, 좀. 하라고 그랬으면 제가 좀 빨리 결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현수 기자. 네. 민주원 씨가 얘기하는데 남편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얼굴이 환해지더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안희정 지사가 지금 충남지사라는 현직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이제 뭐 아까 찬조 연설을 할 때 안희정 지사의 마음을 전하러 나왔다라는 자막이 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첫 광고, 신문 광고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후보 없이 다른 경선을 함께했던 주자들, 우리 당에는 이재명, 안희정, 최성희 있습니다라는 광고도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통합을 하는 이미지로 이제 민주원 여사가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민주당 부인들 똘똘 뭉쳤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건강 서울 페스티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 안희정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 씨 모두 함께 총출동을 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자, 차례대로 김혜경, 강난희, 김정숙, 민주원 씨가 포즈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보이다. 저 어떤 장면입니까? 예, 어제 열린 건강 서울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네 명의 후보 부인들이 참석을 해서 아주 다정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남편들이 지자체장이라서 선거법상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까 이현수 기자가 말한 것처럼 통합의 이미지로 민주당은 우리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응원해달라. 문재인을 뽑으면 우리 모두가 힘합쳐서 가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는 어떤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현수 기자, 그러면 순수한 당심일까요? 속에 속내는 또 다른 셈법이 있지 않을까요? 뭐 다양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까지는 제가 뭐 다 예단할 순 없지만 확실히 이제 사실 네 분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걸 보면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만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호남특보로까지 불리면서 광주에서 주로 상주를 하는데요. 오늘도 광주 일정을 소화하면서 배식봉사에 한창이었습니다. 특히 특유의 소탈한 모습으로 이제 자중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아시죠? 그 사람 안사람 되는 김정숙입니다. 이제야 찾아뵙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니 오늘 대접하는데 그냥 제가 한몫을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좋은 날 가지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내조하면 이분도 요즘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의 부인인데요. 찬조 연설도 하고 태극기 집회 참석도 한다는데 자, 강명규 기자, 네. 찬조 연설에 보통 여성분들, 특히 부인들이, 정치인 부인들이 나서는 이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를 설명을 드리면요. 홍준표 후보는 최근에 가부장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돼지 흥 문제 논란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이 여성 유권자들과 좀 민심이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아내인 이순삼 씨가 좀 나오면서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부 전략으로 이렇게 처음에 1번 타자로 나서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송명순 예비역 준장을 내세웠습니다. 그 전투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자강 안보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모두 강조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앞서서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 이야기를 약간 먼저 좀 했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직접 만나봤죠? 네. 어떤 이야기들 좀 하나요? 네, 뭐 홍 후보 관련해서는 사실상 여성관 논란이 엄청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명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서울역 유세에서도 함께하면서 큰 절을 올리고 남편을 위해서 이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기저귀 빨래도 이렇게 해서 널어주셨고 제가 이제
뭐 애들 보랴, 집에 일하랴 같이 다 했었잖아요. 저녁할 때 항상 우리 남편이 우리 작은 애 포대기 돼서 딱 업고 큰 애 손 걸려갖고 동네 한 바퀴 뺑 돌고 와요. 밥 먹고 내가 설거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싱크대 쟁여놓고 그렇게 나가면은 남편이 나가면서 나가기 전에 설거지 싹 해놓고 이렇게 나가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요, 저희 남편한테 저 세 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첫째, 저기 나 외에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그때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행금지 시간을 되도록이면 지켜달라.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잘 지켜주고 살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자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는 바깥에서 나가서 나는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정작 부인인 이승삼 씨는 우리 남편은 애처가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현수 기자 직접 만나본 느낌이 어땠어요? 네, 실제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엄청 지원 사격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뭐 그런 인터뷰에 지금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홍데스크 말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이제 경상도 남자라 집에서 밖에서는 좀 강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집에 와서는 매우 자상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인들에 이어 2세들도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의 경우엔 부인 동정보다는 미모로 유명한 딸 유담 씨가 화제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유담 씨 중간고사 때문에 못 나온다 한달 전에 등장을 했다고요? 예, 그제 등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구 동성로 유세에 나타나는 건데요. 동국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유담 씨는 이 중간고사 당초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어서 좀 늦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좀 말씀드린 대로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유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이유를 닮은 귀여운 외모로 현재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유담 씨 사진이 요즘 인터넷에서 또 유행을 끌고 있어서 유승민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유담 씨는 그 동성로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저녁에 일정에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뭐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뭐 후보 외에도 이제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유 후보가 이제 딸 유담 씨의 인기가 사실 크게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딸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드물 것 같은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걔는 지금 남자친구가 없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밤늦게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대학교 4학년이고 취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휴학도 작년에 제가 홍채에 잘렸을 때 저 도와준다고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좀 전에 우리 유담 씨 사진 그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죠? 안 본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네, 그럼 광고 문구를 좀 카피를 좀 인용한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서 유독 웃으면서 얼굴 붉어지는 것 같아요. 아, 카메라에 잡혔습니까? 카메라가 붉어지던데. 자, 그런데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 말고 유승민 후보 또 위기설이 돌아요. 오늘 네. 바른정당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얘기가 있던데 의제가 뭡니까? 예, 현실은 좀 가시밭길인데요. 유승민 후보 사퇴에 관한 그런 논의입니다. 당초에 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를 두고 당내에서 예, 분위기가 굉장히 엇갈렸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그래서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29일 의총을 열어서 사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승민 후보의 입지가 좀 상당히 불안해졌다는 분석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이 부분도 우리 채널의 정치데스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부분인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23일 또는 그렇죠. 이번 주 초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이다. 네. 이런 분위기를 전해드렸어요. 이게 단일화에 보수 후보 단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원총회입니까? 유승민 후보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의원총회입니까? 뭐 특정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우선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친문 패권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보수 중도가
연합을 해서 친문 패권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특히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오늘 유승민 후보도 저녁 7시에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뭐 유승민 후보의 팬클럽이 오후에 뭐 당사에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우선 유 후보가 참석을 하게 된 만큼 이제 단일화나 뭐 당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논의 사항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 움직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저희가 유담 씨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또 이분도 관심이더라고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선 때 잠깐 모습을 드러냈었죠. 하지만 어떤 재산 문제, 안철수 딸 재산 문제 이런 것이 터지면서 이제 자취를 감췄었는데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 22일에 전남구의 화엄사 그 어머니죠. 김미경 교수가 유세를 하는데 따라가서 함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또 전남 여수에서 그 마라톤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버지 돕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 아니죠, 이런 아니죠. 그 체트가 또... 좀 달린 것 같은데 어제 마라톤 대회는 부산 마라톤 대회. 아 부산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네. 아 여순주. 아, 죄송합니다. 바로 저 영상이죠. 저 국민의당 3번이라고 흰색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좀 전에 안설희 씨였고요. 지금 김미경 교수 지금 다시 안설희 씨입니다. 흰색 원위에 그려져서 표시되고 있는 게 안설희 씨 얼굴인데요. 카메라 동영상에 잡힌 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네, 저희 채널A 카메라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딸 문제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 다 해서 국회 상임위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즉 정면 돌파의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딸 안설희 씨가 본격적인 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내가 뭐 난 꺼리낄 것 없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최석호 기자님 얼핏 얘기했는데 지금 어저께 TV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아들 특혜 취업 의혹을 국회 상임위에서 같이 풀어보자 네, 공개해보자 나도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설희 씨 등장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뭐 정면 돌파 상임위를 열자고 주장했던 만큼 그만큼 이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리고 현장에 이제 공개 행보까지 뭐 김미경 여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문재인 후보 측과 약간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문재인 후보 측 아들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 때만 해도 문 후보와 함께 행보를 했었습니다. 출마 선언 자리에도 함께 했었고요. 그러나 5년이 지난 이번 대선에선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개적인 마라톤 행사에 참석한 것만 봐도 사실상 안 후보가 정면 돌파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각 후보 캠프별 네거티브 공방에서부터 가족, 부인, 딸들의 내조 전쟁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계속되는 대선 소식은 정치 데스크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